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팅에 나온 혜순이에요. 으아! 저게 더 끔찍해! 이 자식 구독을 안 눌러? 눌렀어요, 눌렀어요. 너도 안 눌렀잖아! 너는 눌렀냐? 당장이라도 뭔가 나올 듯한 이 분위기! 뭐야! 누구야! 붓의 목소리 뭐지? 귀신이라면 더 변하! 어? 떨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난 절대 떨고 있는 게 아니야! 뭔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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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예요! 박사님! 박사님이 왜 여기서 나와요? 아이 글쎄! 아이 길을 잃어버렸지 뭡니까? 숲속에서 길을 잃다뇨?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딨어요, 박사님?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아니,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건 그렇죠. 로빈이. 네! 근데 아직도 제가... 으아이, 떨어져, 이 괴물아! 아이, 잠시만요! 왜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슬슬 애인으로 봐줄 때가 됐지 않았나요? 뭐요? 마침 배고팠는데 잘 됐네요. 아주 그냥 오늘 저녁은 오리 바베큐입니다. 아 뜨거워, 아이 뜨거워, 아이 뭐야, 오리 달려, 아이 오리 달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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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이놈의 박사님. 근데 왜 이렇게 내 아래쪽이 이렇게 축축하지? 에? 와, 이거 내가 싼 거 아니에요. 내가 싼 거 아닙니다. 군초에 마을이 있나 한번 찾으러 가볼까? 어디 보자, 마을이 어디 있을라나. 아, 역시 밤이라 그런가? 마을도 으스스하네요. 잠깐만, 저 사람 누구야? 주민이잖아. 마침 잘 됐다. 저분한테 오늘 하루만 재워달라고 부탁해야겠어요. 안 그래도 쳐다보고 계시네. 이런 걸 보고 운명이라 하는 건가요? You are my destiny. 안녕하세요. 잠깐만, 근데 제가 아는 주민이랑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뭐야, 왜 대답이 없으시지? 안 들리세요? 잠깐만, 가까이서 말해야 되나? 귀 좀 대보세요, 귀 좀! 예? 귀 좀 대보... 귀 좀 대봐요! 아니, 안 간지럽힐게요. 바람 안 붙게요. 그냥 귀 좀... Nope. 어허, 이 사람이요! 왜 그러실까나? 잠깐만. 다리가 없잖아! 그러고 보니까 초점 없는 눈동자! 그리고 물 위에 떠있네! 꺄악! 아우, 머리야. 아, 기절했었나? 아, 도대체 몇 번을 기절시킬 생각이에요? 죄송해요. 목숨만을 살려주세요. 목숨만을 살려주신다면 그 아름다운 코에 난 여드름에 뽀뽀라도 해드릴게요. 날 뭘로 보는 거야? 그런 건 내가 사양이야. 뭐야, 착한 마녀인가요? 그래. 오, 다행이네요. 저 지금, 제가 지금 눈물 흐르고 있는 거 이거 땀 아니에요. 뭐라냐 나 지금. 아무튼 땀이랑 눈물이에요. 어젯밤에 주민 귀신을 봤지? 네, 완전 귀신 아닌 척 연기 잘하던데요, 그 사람. 그 녀석은 밤만 되면 나타나서 플레이어들을 놀래키는 귀신이야. 완전 괘씸한 녀석이네요. 그래서 네가 그 녀석의 억울함을 풀어줘야겠다. 에? 제가요? 제가 왜요? 그리고 저 어저께 귀신 보고 기절한 거 못 봤어요? 네가 완전 겁쟁이에? 호들갑쟁이란 건 알고 있지? 뭐예요? 아니, 이 사람이 진짜 알았어요. 보여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정말로 왜 맨날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어? 으아악! 여긴 어디지? 뭐야, 내가 왜 묶여있어? 그나저나 너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해골!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팅에 나온 혜순이에요. 으아악! 저게 더 끔찍해! 저기 혹시 여긴 어디죠? 어디긴요? 무덤 속이죠? 그치만 전 아직 살아있는걸요? 어머, 정말요? 그럼 이제 저랑 곧 같은 모습이 되시겠네요. 안돼! 사체로 무덤에 갇히다니! 제발 부탁이에요. 전 여기서 탈출해야 한다고요. 알았어요. 오훗, 고무고무 발가락뼈 늘리기. 우와, 뭐야, 발가락뼈가 늘어났네. 사람이에요? 보시다시피 해골이랍니다. 잠깐만요. 훗자 훗자. 감사합니다. 훗자 훗자. 우와! 잠깐만,
근데 이대로 떨어지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아파요. 형이 말씀을요. 잠깐만. 근데 이 문은 뭐죠?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열어보자. 뭐야? 이 방은 뭐지? 잠깐만. 이거 아까 그 주민 귀신이잖아. 왜 뭐야? 와주셨군요. 왜? 귀신이 일어났잖아. 그런 그러고 당신 도대체 왜 계속 제 앞에 나타나는 거죠? 마녀가 마을의 주민들과 플레이어들을 속여서 잡아먹고 있습니다. 왜? 아니 그치만 그 마녀는 착한 마녀라고 그랬었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사악한 마녀예요. 전 죽어버렸지만 당신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에?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어요. 아니 다짜고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제 뒤에 상자에서 마녀의 요리 도구를 이용해 주세요. 곧 마녀가 올 거예요. 그럼 전 가보겠습니다. 에? 뭐요? 가본다고요? 저기요! 아이 뭐야? 아이 금세 또 날라가 버리셨네. 아니 근데 이걸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가? 일단 챙겨 놓고. 근데 마녀는 어디서 올려나? 잠깐만 여기서 오는 건가? 뭐야? 위에 마녀가 있잖아. 아니 안 좋아. 뭐가 좋아 좋긴 해. 시간이 촉박하다. 그렇다면은 여기에다가 펄펄 끊는 마녀의 가마솥을 놓고 그 다음에 문을 열면 마녀가 떨어져서 죽어야 되는데 살았잖아. 이 녀석 결국 눈치를 챘나? 어떻게 한 거지? 뭐 이제 상관없나? 뭐지? 지금 바로 먹어주마. 뭐야 왜 안 움직여 이거? 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지? 와 이 녀석 머리가 커서 움직일 수가 없잖아. 안돼 이럴 수가. 머리가 크다니. 다이어트 좀 할걸. 이 사람아 다이어트를 한다고 머리 사이즈는 줄어들지 않아. 자 그럼 잘 가라 마녀야. 자 안돼. 아유 이겼다 아유 자 그러면은 이제 나도 돌아가 볼까. 아니 잠깐만 근데 나 여기 어떻게 나갔지? 나는